1편부터 2, 3편 이어지면서 빌런들의 특징이 외모가 표준 이상으로 좀 준수하다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빌런 이제 악당을 섭외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신지, 그 기준에 외모도 한몫을 하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이준혁 씨는 그 적도의 남자 이후로 이렇게 광기 어린 눈빛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좀 반가운 감도 있었는데, 이 범죄도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마석도에게 응징당하는 악당의 모습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뭐 출연하지 않았던 1, 2편을 볼 때의 감정과 또 이번에 현장에서 직접 맞아볼 때의 감정, 그리고 오늘 이렇게 스크린으로 봤을 때 또 어떤 응징당한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좀 궁금합니다. 네, 일단 빌런들의 외모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게 1번이 아닐까 싶어요. 일단은 뭐 리얼로 따지면 이제 되게 막 못생기고 뭐 셀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섭외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, 또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이게 또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또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, 그러니까 제가 집중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배우를 더 망가뜨려 볼까, 좀 더 그 날것의 진짜 같은 그 나쁜 놈의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뽑아낼 수 있을까, 약간 이런 부분에 약간 조금 제가 좀 집착을 하는 것 같긴 해요. 뭐 이 변할 때 속구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.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안 좋은 쪽으로만 보여지는 것도 약간 조금 너무 안 좋으니,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어떤 식으로 극대화하게 뭐 표현할 수 있을까를 좀 현장에서 배우들이랑 같이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뭐 3편 하면서도 그 주성철이라는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밑바닥에서부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많이 해서 이제 이 인물이 왜 이렇게까지 변질이 됐고, 아, 왜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밖에 없고,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뭐 위치라든가 뭐 밸런스라든가 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같이 논의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정말 원초적인 매력을 끌어내는 게 저는 1번이었고, 또 이번 작업도 좀 감독으로서도 조금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. 다음 이준혁 배우님. 네. 네, 일단 저 적도의 남자 굉장히 애착하는 작품인데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사실 기존에는 제가 좀 그렇게 섬세한 캐릭터들을 좀 했던 반면에 이번에는 정말 물리적으로도 누군가 맞부딪힐 수 있는 역할이라 실제 그렇게 거의 6개월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이 너무 즐거웠고, 사실 범죄도시의 원투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팬이고, 그래서 처음 캐스팅 됐을 때부터 이제 마동석 선배한테 정말 호쾌하게 맞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그 맞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좋고요. 너무 만족스럽고요. 특히나 뭐 이거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마지막 장면의 어떤 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기술을 맞은 것 같아서 참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저는 그 액션 들어가기 전부터 너무 설레었었고, 또 이렇게 실제로 보고 나니까 사운드와 더불어서 너무 호쾌하고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기자님께 말씀.